진짜 레디안이에요. 그럼 최기순 아가가 보냈고, 오늘 아침에 먹은 레디안 어땠어요? 너무 맛있죠? 필주 아가가 정기적으로 꼭 보내. 몇 박스씩. 요번에 온 거는 유난히 맛있는 것 같아. 아침 식후에 레디안. 필주 아가가 보내고, 이건 기순 아가 보내고. 기순 아가, 필주 아가 고마워요. 잘 먹을게.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불가리스 요구르트도 나왔는데? 그거 누가 보낸 거죠? 죄송합니다. 아하, 재선아가가 사온 거군요. 알았습니다. 그 아기가 웬일로 그 불가리스를 다 사와. 응? 자, 루트도 또 있어요. 몇 박스 있네요. 한 세 박스 있으니까 요거 저온창고에 넣고 식후에 저기로 먹으면 되겠네요. 고마워요. 자, 케이크부터 봅시다. 케이크. 또 이거 안 하면 서운해.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거 봐요. 예쁘다. 뭐 완전히 그 어우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일 오면 안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실사 케이크예요. 진짜 같다. 케이크죠. 헤라님을 위한 포토 케이크예요. 헤라님의 희생과 크신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자 열심히 아픔 느끼고 노력할게요. 헤라님 사랑해요. 서은정올님 했습니다. 우리 은정아가 고마워. 얼마나 고민을 하고 보냈는지. 박명 이야기예요. 박명 이야기. 우와. 지금 만들었나봐. 어머. 어머. 무슨 가방인가봐요. 이거 뭐야 또. 가방이 저기도 있고. 어머, 이야기 만든 것 같은데. 진짜 좋아, 정신. 뭐야? 호랑이가 있네. 오, 대박이에요. 너무 멋있다. 호랑이가 있네. 멋있다. 어머, 이거 잘 만드네. 야, 명희야, 너 손재주 있다. 네가 만들었으면 진짜 대박이다. 와, 너무 예뻐. 또 있습니다. 어머. 진짜 이거 사서 보낸 거 아닌가? 우리 아기 사서 보낸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편지는 없나요 혹시? 편지는 없네. 이야기가 뭐 수줍어서 안 보냈으니까 우리 명량이 다음엔 편지도 보낼 것. 그 편지 쓰라고 숙제를 안 줬더니. 응? 자, 이건 끝도 딱 편지 없네요. 가만있어보자. 혹시 있을까봐 찾아봅니다. 오호, 편지는 없습니다. 근데 참 너무 예쁘네요. 어, 예뻐요. 어, 직접 만드신 거면 진짜 대박. 대박인데 직접. 명희아가 고마워. 고마워요. 이재도님의 선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 아가가 보낸 선물이에요. 이건 뭐야? 떡이네요. 이게 무슨 떡입니까? 알 수가 없네요. 떡 이름을 여러 종류가 다 섞여 있는. 헤라 엄마, 저희 우주의 엄마로서 스승님으로서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엄마는 저에게 완전한 사람이며 무한한 축복입니다. 아픔이 사랑이란 온전한 진리를 뼈와 살이 애이는 고통을 통해 값없이 가르쳐주신 엄마 덕분에 이제 아픔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꺼이 수치당하고 낮아지겠습니다. 오로지 아픔을 인정하고 느끼면서 참회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픔의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한 그날까지 엄마를 따르며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천일 이재도. 이게 뭡니까? 어떤 떡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이거 무슨 떡일까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왕국 뭡니까? 이거 사랑 먹듯이 사랑 먹어. 한번 까지까요? 한번 먹어. 다들 할 수 있고. 여기 나가서 먹습니다. 그럼 저기 세 박스를 주신 거야? 이거 저 박정미 아가입니다. 써 있어요. 선물 마들렌. 이것도 던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들어갔어. 아니네. 요거는 우리 저기 마스터 아가들께 따로 없으면 먹으면 되겠네. 같이 드시죠. 되게. 어머! 어머, 이거 특이해. 우와! 보통 마들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들렌이 아니었어. 그냥 마들렌이 아니었어요.
참 상상을 깨고 곰돌이였습니다. 우와. 저희 다 놓치겠습니다. 아들 맛있나? 짜장면 맛있나? 저것도 맛있다. 너무 귀엽지만 정말 맛있겠네요. 맛있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 괜찮다. 먹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먹을 거 터졌네. 오늘 언박싱은 이로써 마칩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